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한 연구소 이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자, 지금 다시 또 10월 3일부터 일간별 주간운세를 할 텐데 이번 주간부터는 조금 제가 살짝 방법을 바꿔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비견이다, 겁재다, 편재다, 정재다 이런 이제 육친의 명칭을 달아드렸는데 이걸 위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그 각각 글자의 고유 운동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해석을 할 때가 사실 더 많고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저는 12운성을 가지고 이 일진을 이제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친 십성을 이번 주간부터는 과감하게 그냥 빼버릴게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오해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녹화를 하다가 다르게 적을 때도 있고 다르게 살짝 뭐 비견을 겁재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정인을 편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해석이 달라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육신을 계속 해달라라고는 요청이 있어서 3년 동안 꾸준하게 달아드렸는데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릴게요. 이번 주간부터는 육친 해석을 따로 달지는 않고 예, 글자 고유의 속성 그대로 12운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우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지금 토요일 오후에 한 4시 좀 넘어서 이제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달이 경술월로 바뀌게 돼요. 기요에서 경술월로 바뀌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힘을 쓰는 에너지가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신금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고 갑목 입장에서 갑목 일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기축일이 들어왔어요. 자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앞서는 날이고요. 그래서 결과가 갑목 입장에서 꼬일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 축이라는 환경지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이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앞설 수가 있다. 관성이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화요일 10월 4일은 경인일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과정이 다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죠. 이렇게 경신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정 자체는 상당히 화요일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해야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좀 기피하고 싶은 일의 과정이 놓여질 거지만 이 결과는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고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수요일 10월 5일 신묘일은 다수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를 하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손해로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렇게 걸록, 제왕, 쇠지로 이어지거든요. 여기가 월요일이 관대지고 걸록지, 수요일이 제왕지, 쇠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일은 내가 져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즉 월요일은 결과는 꼬일 수 있지만 과정은 다소 좀 올라가는 상승작용이 있고 화요일은 과정 자체는 다소 힘들 수가 있지만 결과가 상승하는 부분이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양보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일을 도모하게 되는 상황이라 잠시 좀 숙이고 가는 날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 10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임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쇠지 환경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서나 중대한 절차의 누락이라든가 또 착오를 내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운이 목요일에도 이어지는데 개사일이거든요. 이날은 또 병지 환경입니다. 여기서부터 병사 임묘지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타인의 그 실책, 잘못 또는 누락 이런 것들을 돕게 됩니다. 도와주게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 할로절기가 오후에 들어오는 10월 8일 토요일은 갑오일이 들어왔습니다. 이날도 다시 좀 갑갑해질 수가 있는 상황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됩니다. 그래서 갑갑해지고 활동 자체도 좀 막힐 수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에는 그냥 도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요. 활동의 요소에서 또 나의 능력이 사장되기가 쉽습니다.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데 묻히기가 쉬운 날입니다.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백업 처리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다 만들어 놨는데 떨어뜨렸어요.
수제 초콜릿 같은 걸 만들었는데 조카가 놀러 와서 집에서 이게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아 월요일이면 이거 좀 이걸 누군가에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엉망이 됐어요. 그럼 방에 간섭 이런 것들이 주말에 확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목을 전반적으로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번 주간의 운세 흐름이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주시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이번 주간에 다소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로 확인됩니다. 특히 외부에서 정확한 지적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정확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10월 3일을 보자면 우선 을목이 이 기축일을 만나게 돼서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말실수라든가 아니면 일적인 실수 또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는 나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10월 4일 화요일은 경인일이에요. 그래서 제왕지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희생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소 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10월 5일 신묘일이 들어왔는데 바로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제안이 듬뿍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목요일 10월 6일은 임진일이 들어왔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관대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죠. 이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또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제를 같이 조성을 했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3일 정도 지나서 을미일 일요일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목의 에너지가 또 입고가 되는 환경제를 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월 6일은 어쨌든 이 진일의 특성상 내가 마감을 해야 된다거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의 신뢰도에 차질이 신뢰도에 금이 가는 즉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굉장히 좀 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표시를 좀 해둘게요. 금요일 10월 7일은 개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또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죠. 덤벙거리게 됩니다. 금요일에. 잘 처리를 하거나 또 꼼꼼했었던 사람들도 중요한 체크사항 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곤란한 부탁을 혹시 또 받게 되실 경우에 이것을 확실하게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딱 선을 그어줘야 돼. 아무거나 다 해줄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하신다고 본인에게 다 좋은 운으로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오후에 들어오는 10월 8일 갑오일 토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양쪽 다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을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을목을 도와주려고 나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잘 대입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병화일간은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자 우선 신금에게 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면 병화에게는 다소 자신의 그릇보다 욕심이 커지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또 시비나 구설수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 다소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주간이 됩니다. 10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할로가 이제 절기로 들어오죠. 달이 이제 크게 바뀌게 되고 경수월로 진입이 됩니다. 첫째 날 월요일 10월 3일 기축일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평상시보다 신중해지고 또 다소 조심스러워지는 일진이 되겠습니다.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병화가.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는 장생지, 목욕지, 그리고 관대지 이 환경으로 가게 되는데 화요일에는 경인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기회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화일관을 찾는 이 연락 자체가 좀 자주 빈도가 높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 10월 5일, 신묘일 같은 경우에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계획에 없었던 또 불필요한 지출과 소비가 이어지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출과 소비,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목요일 임진일이 들어왔어요. 자, 축일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가 이루어지는 재고지의 환경이 놓여졌었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고 표현을 드렸었고요. 목요일은 진일이기 때문에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관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는 상황이라서 말과 태도를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설이나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이제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10월 7일 개사일은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들도 내가 용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일 처리 자체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바뀌는 10월 8일 갑오일도 한번 살펴보자면 병화가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다소 손해를 내가 감수를 하면서 양보를 한다거나 손해를 감수를 하게 되면서 약속이나 마감 일정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완수를 해내는 일진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9일 일요일은 을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자체에 납부를 한 세금 고지서라든가 이 문서를 내가 다시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많이 냈다거나 또는 그 금액 자체에 어떤 착오가 생겼다거나 또는 혹은 이제 일괄 납부라고 해서 소급되어서 지불을 하세요라는 그 통지서가 날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요일에 생길 수가 있으니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다 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화일간은 이번 주간의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첫째 날 기축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간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휴식이 필요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 10월 4일 경인일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여지고요. 활동에 잦은 방해를 겪을 수가 있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판단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10월 5일 신묘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여집니다. 드시는 음식 때문에 주로 탈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활동에도 다소 좀 번거로운 지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6일 목요일은 임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가 들어온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이제 조성이 되죠. 제가 화살표를 잘못 그렸네요. 자, 관고지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본인 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해결 자체를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 타인에게 내가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금요일 10월 7일은 개사일이 들어왔는데요.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다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할로절기가 오후에 들어오는 10월 8일 갑오일도 살펴보자면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문서 때문에 이 문서로 인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10월 9일 마지막으로 일요일 을미일 같은 경우에도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고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선한 의도로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나섰던 일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날까지 마감을 하기로 했던 일이나 약속이나 구매 등의 거래 부분에 있어서 다소 계획에 차질이 크게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정화분들은 이번 주간 조금 조심해서 내가 안 하던 판단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토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고요. 이번 주간에는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그냥 바빠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주변인들이 많이 좀 피곤하게 하는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10월 3일 첫 번째 월요일 기축일 같은 경우에는 양지 환경에 이 기토들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서 무토가 양지 환경에 놓이는 월요일 종일 동안 축토라는 환경지에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식상고지에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날로 예상이 들고요. 화요일 10월 4일은 경인일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무토일간을 피로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요일이 가장 바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10월 5일은 신묘일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실력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현재 입지에 대한 입지와 환경과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사건이 또 이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0월 6일 임진일은 진일이라고 하는 이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 재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이것저것 많이 노력과 시도를 하실 거지만 뜻대로 결과 자체가 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실망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10월 7일은 개사일인데요. 자, 지금 목요일이 관대지였고 금요일이 걸럭, 토요일이 제왕, 일요일이 쇠지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0월 7일 금요일은 전혀 내가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넘어와서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도전하고 처리해야 되는 하루가 되고요. 오후늦게 할로가 들어오는 10월 8일 갑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왕지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다 보니까 반갑지 않은 장소에 내가 초대가 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초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10월 9일 일요일은 을미일인데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예기치 않았던, 계획에 없었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무토분들 잘 대입해서 잘 활용을 해주시고 혹시 월별 그 기준표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탭에 제가 공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토일간 분들은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대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도 따라줘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빠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기축일은 임묘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자체가 기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날 하루 동안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요일 10월 4일 경인일 같은 경우에도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 사람들과 소통,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기토일가분들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5일 수요일은 신묘일인데요. 병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되어서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고요. 피곤하고 하고 계신 일 자체가 버겁고 또 힘에 부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0월 6일 임진일은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이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금요일은 10월 7일 개사일이기 때문에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로절기가 오후 늦게 들어오는 10월 8일 갑오일도 살펴보자면 이날은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신뢰를 되찾고 또 한편 자신감도 얻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토일간에게 상당히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10월 9일 일요일은 을미일인데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신중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손님이나 어려운 사람을 내가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손님을 대할 때 서투른 대응을 하게 되어서 이 결과 자체가 구설수와 또 다툼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검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경검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검일간 분들은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때는 할 말을 꼭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주장이 강해지는 만큼 그만큼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기축일부터 보자면 이 축일은 경검에게는 임묘지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매매건들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뭐 택배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이제 화요일 10월 4일 경인일은 절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 간의 인연이 갑자기 단절되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5일 수요일에는 신묘일이 들어왔는데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본인에게 의존하게 되어서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10월 6일은 임진일이 들어왔는데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계획을 이날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 10월 7일은 개사일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업장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이동이 예상이 되는 분들도 금요일에 계실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갑오일 같은 경우에도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화려한 유혹이 이날 들어옵니다. 달콤한 말을 하면서 접근해오는 사람들도 이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언이설 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뭐 이거 하면 좋다더라, 이걸 하면 할인이 된다더라, 또는 어떤 위험한 일이 지금 생겼는데 내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해결해주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월 9일 일요일은 을미일이 들어왔는데요.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분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너무 착해요. 그래서 너무 착한 나머지 10월 9일에는 내가 신중함이 떨어져서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금은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우선 다치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상, 이제 심한 경우는 이렇고요. 외부에서 어떤 시비수, 주차해놓은 차에 누가 이제 긁고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주행 중에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일 등. 자, 10월 3일 월요일 기축일 첫째 날부터 보자면 이 축일은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를 조성을 하고요.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본인에게 책을 사거나 또는 과감한 선물을 한다거나 자신에게 어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즉 뭔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그 과정을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화요일 10월 4일 경인일도 보겠습니다.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신금에게 의지를 하고 일을 떠맡기려고 해서 피곤한 날입니다. 주변인들이 좀 나를 가만히 안 놔두는 피곤한 날. 뭐든지 막 떠넘기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내가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은 신묘일인데요.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인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목요일입니다. 임진일. 임진일은 진토라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수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하는 일 자체가 이 일이나 사업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방해작용을 많이 받게 되는 날이고요. 10월 7일 금요일은 개사일인데요.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간섭과 방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일들이 보통 목요일, 금요일 이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섭과 방해가 많으면서 직장에서는 또 본인의 일에 대해서 지적을 외부에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주말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한로절기가 들어오는 갑오일도 살펴볼 텐데요.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금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게 되거나 또는 뺏기게 되는 양보나 혹은 기회를 강탈하게 되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9일 일요일 을미일 같은 경우에도 환경은 쇠지 환경이지만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나 태도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시게 될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을 계속 장시간 기다리거나 인내심을 갖게 되는 인내심, 그 다음에 참을성, 기다려야 되는 대기를 좀 더 많이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데이트를 갔는데 커피집이 맛집이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상황. 한 시간 동안 줄 서서 들어가서 드시게 되고 그 뒤에 들어가는 또 다른 데이트 코스도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 비가 와서 기다리거나 또는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다고 해서 나는 30분 일찍 났는데 상대방은 이제 출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이나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이번 주간에 신금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곳에서 피로로 하는, 즉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바쁜 일간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임수는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필수 불가의 요소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 이 사람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예요. 필수품이죠. 사물로 말씀드리면 10월 3일 월요일 기축일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일에 우선 쇠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돼요. 든든하게 가족의 도움과 가족의 지원이 쏟아집니다. 가족의 관심도 한껏 누릴 수가 있고요. 화요일 10월 4일은 경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입니다. 걱정이 많은 날이고 또 문서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 10월 5일 신묘일입니다.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약속이나 기존의 거래, 또 구매, 계약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틀어지는 날이고요. 10월 6일 목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데 이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결국엔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하시게 됩니다. 이제 10월 7일 금요일은 계사일인데요. 자, 이때는 또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자, 금요일 10월 7일은요, 계사일입니다. 임수가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집니다. 단절되는, 뭐 차단을 당한다거나 전화 연락이 끊긴 걸 보고 아, 내가 정리당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할로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주말 토요일은 갑오일이라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잘해왔었던 일들도 허둥지둥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으로 10월 9일 을미일은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데 미일의 특성상 이 미토가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구지의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오랜만에 먼 곳으로 좀 바람 쐬러 나들이를 다녀오실 가능성이 높고요. 느긋하고 여유가 한층 있는 날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임수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일간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은 신금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는 주간인데요. 이번 주간에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우선 첫째 날 월요일 기축일부터 살펴보자면 이 축일의 환경지 특성상 금의 입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해져요, 월요일에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월요일에 본인의 발언 자체가 주변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소 좀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대립을 일으킬 수 있고 구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 10월 4일 화요일은 경인일이 들어왔는데요.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특정 사실을 내가 감추거나 덮어야 하고 숨겨야 하는 비밀이 생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포장을 그렇게 하게 되겠죠. 수요일 10월 5일은 신묘일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기존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0월 6일은 임진일입니다.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화력이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 금요일 10월 7일 계사일은 태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참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일 자체도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도망쳐 나오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어정쩡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도피를 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할로라는 절기가 들어오는 10월 8일 토요일 갑오일 같은 경우에는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새로운 것을 내가 시도를 하거나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조건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가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9일 일요일 을미일도 보겠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잠시 휴식을 실제로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득이 되지 않은 일에는 또 관심 자체를 두지 않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감목부터 개수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제가 채팅창에도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도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까지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